샤코의 한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팀의 딜러가 더 잘 컸는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군 딜러가 우리 딜러인지 느그 딜러인지 판가름을 한 뒤에 그에 맞춰서 박스를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군 딜러에게 박스를 투자하시면 되는데, 상대가 렌즈를 키면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면 아군 원딜이 박스 쪽으로 유인하면서 카이팅을 하게 되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샤코의 역할은 상대 주요 딜러들의 어그로를 끌고 테러를 차단하며 생존하고 딸피의 적을 정리해주면서 광역공포 또는 연계공포를 걸어주는 역할입니다. 어때요? 이론상 굉장히 심플하죠? 아니요. 상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아군 딜러 쪽 포지션에 박스를 최소 2개는 설계를 하신 다음에 상대 진영으로 Q를 써서 진입하신 다음 궁으로 분신을 뿌려서 트릭을 줍니다. 여기서 무조건 평타를 한 대 때려야 Q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그를 한번 끌어준 뒤 테러박스를 샤코와 겹치게 깔면서 존냐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점사를 당해 지워질 확률이 적어지는데, 만약 궁이 터지면서 작은 상자가 살아있다면 광역으로 공포가 걸리고 테러박스로 인해 두 번의 연계공포가 광역으로 들어가면서 한타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